자, 36번. 시큰, 아, 찌긋찌긋해. 오빠, 이제 찌긋찌긋해. 헤어져. I'm sick of you. 어우, 구역질 날것 같아. 아, he was sick. 아우, 구역질 날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유죠, by. 인코미언, 인코미언, 페니시린. 선생님이 목이 아파 감기에 걸렸어. 근데 우리 집에 인코 새가 미음을 끓여줬어요. 미음이 뭔지 알죠? 죽. 그래서 내가 칭찬해줬어요. 여러분들 인코 부부 어때요? 서로서로 막 칭찬하고, 그죠? 인코 CC들 있지? 그냥 서로 그냥 막 칭찬하고, 그지? 아, 그런 거 보면은 역겹죠? 그죠? 인코 부부 보면 너무 미워요. 인코 미워. 인코 미워. 왜 미워? 칭찬하니까. 서로서로 칭찬하니까. 선생님, 이거 펜 봐봐. 멋있지? 이거 선생님 강의 잘한다고 학생들이 선물로 줬어요. 칭찬해 준 거죠? 이거는 바로 펜이 준 거예요. 페니질이 칭찬. 왜? 자, 아, 칭찬이 지긋지긋해. 표현된 칭찬이야. 스피커에 의해서. 어떤 스피커? 헤드 빈. 이전에 빨간 색깔 칠하세요. 시점 대조를 보. 이전에 그랬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Now! 요렇게 해서 시점 대조 요렇게 쓰세요. 시점 대조. 첫 번째인 사람이 이전에는 이런 사람. 뭐한 사람? 맨인데 뒤에서 요렇게 꾸며주잖아요. 요렇게. 그쵸? 아너링한. 지금은 아너링한데요. 지금은 아너링. 아너링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체인지 시그널 바로디가 단서일 확률이 높으니까 아너링의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너링하는 그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지금은 막, 와, 칭찬한단 말이야. 안어하고. 그 사람을 이전에는 뭐 했겠어요? 욕하고, 비난하고, 중상하고, 헐뜯고, 개새끼 한 새끼가 지금은 막 칭찬하고 있다, 이거야. 자, 우리 여기서 답 보기 전에 어멍 나왔으니까 어멍 해석 좀 해봅시다. 주어가 비, 어멍, 셋 이상의 사이를 나타낼 때 어멍을 쓰죠. 자, 주어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문두로 잘 오죠. 도치가 일어납니다. 어멍, 이렇게 하면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도치니까. 비 동사 쓰고, 주어를 쓰죠. be 동사 아니면 일형식 동사 써도 상관없어요. 일형식 동사는 동사가 통째로 앞으로 나옵니다. 도치일 때. 자,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가운데 주어가 있다. 요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들은 이전에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야? 첫 번째 사람들에 속했어요. 그 남자를 개새끼 라고 욕한 첫 번째 사람인데 지금은 아너링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욕하다 몇 번? 욕하다. 빌어 빨리 빌어 새끼야. 빌어 빨리 빌어 이런 느낌이죠. 자, 단어 정리할게요. 중상하다. 비방하다. 비난하다. 욕하는 거, 이거 다 욕하는 거야. 욕하다야. Be late. late가 꾸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be가 강조, 원래 be가 붙으면 동사와 접두어죠. 동사와 접두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강조로 쓰여서 존나 혼내는 거야. 크게 꾸짖는 거야. 그래서 비난하다의 동의어로 나오죠. Be late, upbraid. 브레이드가 뭐예요? 여자들 머리 이렇게 딴 거잖아.
그죠? 빵머리? 똥머리? 산다라박 알아요? 산다라박 머리를 쫙 올렸죠? 이건 뭐예요? 업그레이드 한 거죠? 머리로 뻑쳐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업그레이드, 차이드. 차이드, 캐스티. 던져버리는 거야. 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야. 캐스티게이트. 니뿡이다, 이 새끼야. 리부크. 니뿡이다. 리프로치. 어프로치가 뭐야? 접근하는 거죠. 리, 뒤에서 접근해서 한대 때리는 느낌이죠. 리프리맨드. 리프리맨드. 맨이 붙으면 손이라는 어근이죠. 다시 손 앞으로 내. 이런 느낌이죠. 프리가 앞이니까. 다시 손 앞으로 내 해서 손바닥 때리는 느낌. 리프루브. 스콜드. 자, 다음에 바이 추퍼레이트. 발음 조심해야 돼. 비추퍼라떼. 커피 이름 아니야. 비추퍼라떼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바이 추퍼레이트. 여러분들 내 이제 그 유튜브에 영상 올라간 거 보면은 좋아요 누르지만은 이거 누르죠. 이거. 이게 뭐야? 비추한다 이거야. 자, 다음에 그 유명한 오빠, 업어줘, 문까지. 업저 게이트. 앞저 게이트. 오빠, 업어줘, 문까지. 지 몸무게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새벽 2시까지 딱술 먹고, 이제 후배 아이들 집까지. 몸무게가 100kg야. 딱 택시 태워서 보내줍니다. 잘 가. 그랬더니, 오빠, 업어줘, 문까지. 저 계단, 한 100계단 올라가야 돼. 아, 욕 나오죠, 그죠? 오빠, 업어줘, 문까지. 업적, 게이트. 센셔. 슈어가 뭐예요? 확신하는 거잖아. 세게 확신하죠. 제가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하고 경제를 더 망가뜨려놨어요. 세게 확신하면 나중에 세게 욕 먹어요. 컨뎀, 갓뎀, 디나운스. 나운스가 말이고 아래에다가 대고 말하면 앞에 누가 꿇어앉아 있는 느낌이죠. 이런 거 중상하다 알아두고요. 자, 나머지 뭐 칭찬, 빌러 바이, 빨리 빌어 이런 느낌이고, 익스톨 이거 전에 한 거죠, 그죠? 야구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야구가 있어요, 요렇게 1루, 2루, 3루, 홈 여기 요렇게 있는데 여기 좌익수가 있고 여기 우익수가 있는데 키가 20m야. 익수가 두 익수, 좌익수, 우익수가 키가 존나 커요. 익스톨. 그래서 홈런볼을 다 잡아. 그래서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익스톨, 칭찬하다죠? 칭찬하다. 자, 지우고 갈게요. 자, 랜셋. 어우, 달렸어요. 셋, 가방 들고. 자, 얘 가방을 들고 너가 막 존나 튄 거예요. 그럼 뭐한 거예요, 얘는? 도둑질한 거잖아요. 랜셋. 가방 들고 달렸다. 그래서 샅샅이 뒤지다. 랜셋. 약탈하다. 약탈하다. 풀런거 언덕 넘어서 풀런더. 약탈하다. 그쵸? 자, 유가 붙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앞부분에서 한 거예요. 로우가 붙으면 말이고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율러. 자, 그래서 얘는 칭찬하다죠. 보통 이제 고인을 칭송하다. 죽은 사람을 칭송할 때 쓰는 거죠. 선생님이 죽었어요. 또 여러분들 오겠죠. 그래서 하지석 선생님은 어휘 선생님이었었는데 정말 어휘가 없었고 뭐 이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죠. 율러잘. 자,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